저희가 이제 카드 컬렉터를 한번 모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은둔 고수이신 제이리치 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슨 리차슨과 쉐인 베티어를 수집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수집가 제이리치고요. 카드를 제가 이제 예전에 형 집 가서도 이제 많이 보고 했었는데, 파도 계속 나오는데 숨겨진 카드 중에 좀 자랑할 만한 카드가 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요즘 가장 핫한 안테토쿤보 카드가 좀 몇 장 아직 남아있고, 그 이외에 듀란트 카드 좀 몇 장 남아있고. 사모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자랑은 하죠. 어느 날 갑자기 그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매일 카드 팔자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긴 하지만 조금 더 클 때까지 묵혀두려고 합니다. 부디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모만이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카드를 꽤 오래 모으면서 요즘 카드 가격이 정말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신기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모든 시장 경제 법칙이 희소성에 따라서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카드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한창 핫한 그런 크롬류, 프리즘류 이런 카드들은 정말 물량도 많고,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현상이거든요. 뭐 저희가 정답을 알 수는 없지만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구매한 사람들이 그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게 시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창 핫한 자이언, 자모란트 이런 친구들이 정말 잘 풀려서 지금에 있는 슈퍼스타, 레전드급 선수들처럼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는 걸 사실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과연 얼마만큼 꾸준히 지속될 수 있을지는 살짝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선수의 뭐 사인카드 한 장, 구하기 힘든 그런 카드 한 장도 갖고 있는 게 더 큰 행복이었었는데, 그런 재미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던질까요, 같이? 네,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던지고 있는데, 네, 그 카드들이 이렇게 오르기 전에 던진 케이스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카드 입장에서 아픈 기억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과연 지금 시점에 던진 게 맞느냐라는 것도 사실 좀, 지금 저런 것들 팔면 야, 차 조그만 거 한 대 사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여기 있을 바엔 차를 사는 게 낫겠다 막 그런 생각들도 자꾸 들어서. 타이밍을 모르겠어요. 맞아요. 예전에 케빈 듀란트 익스큐시 카드도 제가 소장을 하고 있었는데, 1800불 조금 넘게 주고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600불 이득 봤으면 기분 좋게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많이 비싸지고 그랬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는 루키의 최고가의 카드가 7만불인데 이미 커리어를 충분히 진행시켰고 충분히 이렇게 이룬 선수의 익스큐시 루키 카드가 뭐 그 정도 시세면은 사실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버블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투기 세력? 이것도 정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구매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투자를 해달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었던 친구도 있었었고요. 콜렉팅이 아닌 진짜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토픽으로, 볼볼은 지금 사면 물린다 안 물린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란 없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카드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NBA, 메이저리그 그런 스포츠에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그 스포츠를 좋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좋았었던 것 같고, 그 희귀한 카드, 정말 구하기 힘든 카드를 구했을 때 내가 특정한 세트를 수집하러 하고 싶었는데 그 세트를 전부 완성했었을 때 그런 성취감도 되게 컸었었고, 빠질 수 없는 게 그렇게 수집했던 카드가 가격이 올랐을 때, 뭐 많이들 하시는 박스 브레이크나 팩 브레이크에서 행운을 얻었을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런 재미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취미라서 주위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 번씩은 권유를 해드리고 있는 취미 생활이긴 한데, 금전적으로 따라줘야 병행할 수 있는 취미다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게, 사실 나는 이 선수의 평카드나 이런
카드만 모아서 또 행복해라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또 좋은 카드를 보게 되면 저 카드도 가지고 싶어, 저 카드도 가지고 싶어 이런 욕심들이 커져서 투자가 많이 들어왔었을 때 생활이 좀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콜렉터들끼리 이제 또 거래를 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또 얽혀 있다 보니까 서로 의가 상하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고 조금 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해주면서 취미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취미가 너무 마이너한 취미다 보니까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인연들 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죠. 진짜 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처음 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집을 중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수집이라고 부르기에는 고가가 돼버려가지고 카드를 수집한다라는 개념이 조금 옅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수집하는 이런 취미 자체는 평생 가져가지 않을까. 저희 중에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면은 남은 카드들은 이제 아들 딸들이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인데 뭐 내가 어떻게 얼마인 줄 알고 처분도 못하고 이게 다 뭐냐. 항상 현금화 해라. 항상 압박을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컬렉터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취미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친동생한테 야 내가 나중에 만약에 갑자기 가면 카드들은 네가 잘 해라 그랬더니 태울 때 같이 넣어서 태워준다는 거야. 그렇게 저희끼리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거 같고 이렇게 오랜 인연의 계기가 되어서 이 조그만 채널이지만 어쨌든 첫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